안녕하세요. 강원도 춘천 출신 37살 우리 남편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남편이랑 사귄 지 100일 만에 결혼한 이유는 우선 아주 잘생긴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운동도 하루 빠짐없이 열심히 해서 몸도 아주 훌륭해요. 아주 부지런하고 집중력 장난 아니니까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빠로서 100점 중에 200점입니다. 육아 2000도 좋아하고 즐기는 아빠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인 아빠인 단점에 대해 말해보면 참고대 점심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걱정, 하루 종일 느꼈던 감정, 그리고 저한테 숨기고 싶은 비밀 다 자면서 큰 목소리로 말해버려요. 아 진짜 있구나. 자면서. 참고대 덕분에 남편 마음속을 알 수 있어서 단점보다 어떨 때 장점처럼 느껴요. 겉으로 삼남자지만 속으로 순하고 부드러운 우리 남편 많이 사랑합니다. 나 읽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왜 내 욕밖에 없지? 아니 아니. 클럽을 굉장히 좋아하는 여자. 아우 시작 터프 너무 대단. 풀파티 가기 위해 여름만을 기다리는 여자. 물론 저와 함께 다니지만. 연애 때나 지금이나 텐션이 떨어질 법도 한데 항상 하이 텐션인 여자, 그게 바로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외국인입니다. 아니, 외국인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한국이 좋아서 왔지만 이젠 당신의 아내로서, 사랑하는 아들의 엄마로서 자신도 이젠 진짜 한국인이 되고 싶다며 귀화 시험을 한 번에 올패스. 오. 대한민국인으로 귀화해준 그녀가 제 아내입니다. 때론 까칠하고 싸울 땐 못 알아듣는 러시아어로 귀가 피가 날 정도로 한 시간을 욕할 때도 있지만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결같이 남편을 믿어주고 표현해주는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전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아 러시아어로 욕해요? 네. 못 알아듣게 하는데 이제 다 알아들어서 한국말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은 까무잡잡한 피부에 사투리를 쓰고 겉모습과 다르게 여리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입니다. 남편은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입니다. 남편의 솔직함은 정말 순수한 마음 하나로 누구에게나 수용적인 태도로 귀 기울여 말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 저는 남편의 순수한 그 마음을 보며 사랑하게 되었고 남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자신이 꽂히는 일은 무조건 해내고 파고드는 멋진 사람입니다. 서툴더라도 용기 낼 줄 알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가 힘든 일이 생겨도 용기 있게 맞서 싸우고 서로 지킬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인 저에게 표현을 잘하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며 저를 위해 매일 노력하는 남편입니다. 아내가 잘 먹는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땐 먹지 않고 저를 챙겨주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하나하나 쓰다 보니 제가 남편에게 많이 의지하고 기대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늘 겁이 많고 긴장을 많이 해서 많이 하고 살았던 저를 남편의 소나무 같은 사랑 하나로 보호를 받아 용기 있는 아내로, 사랑받는 아내로 살아가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곁을 지켜주는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남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 감동이다. 또 좋아한다. 어, 떨리네요. 엄청 떠네. 내 와이프는 본인의 모습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조심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나와 둘이 있을 땐 어쩔 땐 다섯 살 아기 같은 모습도 볼 수 있고, 나를 챙겨줄 땐 또 엄마 같은 모습도 있고, 냉정하게 지적해줄 땐 누나 같은 모습도 보인다. 얘기를 하면 할수록 배울 점이 많고, 평생 지켜주고 싶은 내 와이프가 참 마음에 든다. 외적인 장점과 특징은 연구 결과 보고서예요. 외적인 장점과 특징은 누가 봐도 작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있다. 몸매도 귀엽냐? 그건 또 아니다. 알겠다. 내 기준에서 외적으로 모든 걸 가진 이 여자가 내 와이프란 걸 감사하고 복받은 놈이라 생각한다. 나에게 있어 내 와이프는 진짜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알려준 사람, 행복이라는 게 뭔지 깨닫게 해주고, 내가 빛날 수 있게 만들어준 정말 감사한 사람이다. 젊은 날 많은 경험을 하고 있어야 할 많지 않은 나이에 시집 와서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희생하면서 나에게 헌신하고 노력해주는 와이프에게 반드시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검은 머리 파뿌리 되어서도 사이좋게 손잡고 길을 걸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주고 싶다. 네. 진짜. 아. 아, 마지막 문장이. 아. 시력이 안 좋은가. 그러니까 되어 주고 싶다라는 그 말이 너무 감동이에요. 그리고 이 커플만 공통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되어서도 잘 지내고 싶다는 바람을 둘 다 적었어. 맞아. 근데 진짜 문득 길을 가다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진짜 그 노부부가 걸어가는 모습을 저희는 종종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도 나이 들어서 꼭 저 부부처럼 돼야지 하는데. 그쵸. 왜 웃음이 나지 잠시. 지금 그게 잘 안 될까. 오늘 김세롬 씨 속눈썹이 약간 할머니의 어떤 원숭이가 좀 느껴지네요. 노린거래 맞네. 할머니 그 원숭미, 원숭미. 아, 원숭미. 예뻐 보이려고 했지. 할머니 같아 보이려고. 원숭미, 원숭미. 꿀택시. 네. 긴장되네, 내가. 우리 남편 정찬민을 소개합니다. 우리 남편은 알다가도 모를 사람입니다. 다정하지만 무뚝뚝하고 앞에선 아닌 척 뒤에서 묵묵히 챙겨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남편은 정말 재밌는 장난꾸러기입니다. 요즘은 가장의 무거운 어깨를 짊어지느라 장난꾸러기의 면모를 많이 못 보이고 살고 있지만 그 끼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말 재밌는 사람이지만 가볍지 않은 사람입니다. 가볍지 않아서 제가 좋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 생김새와 다르게 생각보다 마음이 여린 사람입니다. 그만큼 정도 많은 사람이겠지요. 우리 남편은 제가 어디에 있든 늦은 시간이라면 꼭 데리러 와주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항상 고맙습니다. 어쨌든 우리 남편을 표현하는 확실한 한마디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적당히 알면 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고 더 친해지면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니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랑해요. 와, 예쁘다. 저런 말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을까요? 아, 그러게. 저렇게 표현을 못하는 부부가. 와. 항상 속으로만 생각하죠. 아니 언니네 말고. 속으로도 생각 안 할까 했는데 아니. 아니 왜 자꾸 그래? 자기 얘기를 툭툭 자는 그러니까, 모습 보면은 생각해요. 아, 정말 얼마나 힘들까. 사랑하는 거 알지? 쓰러난다 이런 거 알잖아. 근데 눈 보셨다면 아 빨리 자. 되더라고요. 속으로 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돼요. 진짜 내 마음 알지. 아 그렇죠. 아, 알겠지 맞아. 아니 아니 말을 해야 돼. 말을 표현을 해야 돼. 돼.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야 돼. 내 아내를 소개합니다. 제 아내는요. BGM I Believe 잔잔하게 깔리며 제 아내는 임수연입니다. 제 아내는 예쁩니다. 하지만 마음씨는 더 예쁩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감이 좋고 센스가 뛰어나고 재밌고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오, 와. 이제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저만의 가장 잘 맞는 개그 콤비가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요, 항상 저에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면 저도 더 잘하고 아내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야겠다고 다짐하는데 39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함께 살아갈 날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가장이라고는 하나 제가 오히려 아내에게 더 많이 기대고 의지하고 위로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을 표현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두렵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힘들 때 내가 믿을 사람은 당신밖에 없노라고 터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쓰다 보니 편지지에 다 담지 못할 만큼 좋은 점만 넘치고 저는 정말 복이 많은 남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많이 미안해지고 작아지네요. 제가 일에 너무 예민해져서 아내를 돌아보는 시간이 너무 적었던 것 같은데 이번 워크샵을 계기로 자주 둘러보고 제 아내가 아닌 제 여자 임수연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제가 많이 배려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아내는 귀엽지만 강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이 되고 고맙습니다. 고마워 수연아. 내 아내가 되어줘서 나랑 평생을 살기로 약속해줘서 잘 자. 오, 왜 안 썼네? 잘 자. 안 쓴 거야? 아, 눈물이 쏙 들어가네, 진짜. 그냥 쏙 들어갔네. 아우, 내 눈물 왜 흘린 거야? 그냥 잘 자라고 했네? 2023년 4월 20일 새벽 내 아내가 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내가 잘 때 옆에서 썼나 봐. 아유, 울어? 울어. 아니 아니 오 아유, 나랑 울어. 평생을 살기로 약속해줘서 잘 자. 약속해줘서 잘 자. 약속해줘서 약속해줘서. 수현 씨가 진짜 찬민이에 대해서 읽고 있는데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 제가요? 아니 아니 수현 씨가. 저 스스로. 아. 맞아. 저 스스로. 오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그냥 행복한 사람.